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퇴임했습니다. 네, 취임 1213일째 되는 날, 지난 25일 경기도지사로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지사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 민선 7기 경기도정은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하고 경기도민들에게는 임기를 다하지 못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사임에 따라 경기도는 26일자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된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비싼 통행료로 말 많던 일산대교, 이제 무료로 지나다니시면 됩니다. 네,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퇴임 마지막 결재로 일산대교 사업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경기도는 공익처분 시행에 들어가 27일 정오부터 무료 통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최초 대규모 K-POP 공연장인 K-컬처밸리 아레네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첫 썹을 떴습니다. 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이런 축구장 만 6개 규모에 조성되는데요. 최첨단 대규모 공연장과 체험형 스튜디오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경기도가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으로 장을 보고 배달해주는 장보기 배달 특급을 개시했습니다. 네, 장보기 배달 특급은 경기도 대표 공공 배달 플랫폼인 배달 특급과 연계한 전통시장 장보기 사업 브랜드입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오산 오색시장을 대상으로 장보기 서비스를 개시한 데 이어 이번엔 수원 화서시장과 구리 전통시장, 고양 일산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기도가 제1회 경기도 탄소 공감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후 위기 해결과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국제 포럼, 기관별 탄소 중립 추진 이행 방안 발표,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방안 토론회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